자, 오늘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중2 때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습니까? 1학기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또 2학기 때도 또뭐 추가해서 나올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3 때도 또 추가해서 나올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사실 투부정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쵸? 학교에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명사정용법으로서 시작되는 것들 만나봤었죠. 거기에 이제 2학년 때는, 여러분들 1학년 때는 명사정용법, 그래서 I want to go there. 이런 거.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명사정용법을 위주로 봤다면, 2학년 때는 거기에 형용사정용법과 부사정용법이 추가되고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두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페이지를 잘못 펼친 것 같은데. 몇 쪽이죠, 여러분들? 32쪽입니까? 오케이. 보자, 보자, 보자. 아이군요. 자, 먼저 A 문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Give her some juice to drink. 자, 1부터 4번까지 풀고 나서 각각의 to do가 무슨 적용법인지 얘기해 주세요. Give her some juice to drink. 뭐 명사적이다. 명사같이 쓰인다. 형용사처럼 쓰인다. 부사처럼 쓰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2번 계속해서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 계속해서 It is not polite of you to speak that way. 자, 이 3번은 뭐 명사적인지 아니냐고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죠. 얘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걸 보고 무슨 주어라 그러죠?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그러면 for하고 of 중에 왜 of를 썼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This shirt is too big to wear. 자, 4번은 선생님이 무슨 주문하겠어요? 같은 표현으로 바꿔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같은 표현으로 바꾸기 전에 할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투부정사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형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명형부 중에 뭡니까? 명사형법이다. 마치 명사적이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부분을 대답 듣고 싶으면 명사적이란 얘기는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다. 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그럼 is로 바꿔 볼게요. give her some juice it. 그렇죠? 명사적이죠. 그렇죠? Give her some juice in. 명사적일 리가 없네요. 그렇죠? 명사적이 아니라면 뭡니까? 형부 중에 뭡니까? Give her some juice to drink. 응?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죠. 주스는 주스인데 어떤 주스? 어떤 주스? 그렇죠. 마실 주스, 주어라. 이거 사형식 문장이네요. 그렇죠. 간접 목적어죠. 주어라. 누구에게? her에게. 무엇을? some juice to drink. 그러니까 some juice to drink를 통째로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is로 바꿔 쓸수 있는 거고. 이거는 to drink를 is로 바꾼 게 아니고 뭐를 is로 바꾼 거예요? 주스를 is로 바꾼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이면 얘가 혹시 뭐 지금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여기에 살아있네 안 있네 이거 따져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뭔가 써야 됩니까? 쓰지 않아도 됩니까? 드링크 뒤에 안 써도 되죠. 왜입니까? 그렇죠. drink some juice이기 때문이죠. 주스 마시다가 뭐기 때문에 drink some juice. 그러니까 얘는 자, 주스하고 드링크의 관계는 드링크라는 동사가 주스라는 목적어를 전치사의 도움 없이 가질 수 있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명형부 형용사적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difficult는 difficult인데 어떤 difficult? to solve 할 difficult. 그래서 difficult 명사죠. 그렇죠? 그렇죠? 자,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형용사적. 그럼 얘랑 똑같은 용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투 드링크가 형용사적 용법인 이유는 주스라는 무슨 시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 difficult는 뜻이 뭐예요? 어려움이죠. 명사 퍽이도 퍽이다 명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모일 리가 없다. 형용사적으로 쓰인 용법일 리가 없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아니라면 뭘까요? 오케이. 부사죠. 명사입니까, 또? 명사 용법이다. 아, 그러면 얘, 아마 길어봤자 it이다. This problem is difficult it. 뭐죠, 이게 도대체? 명사적 용법일 리도 없죠. 부사적 용법 맞습니다. 그러면 부사적 용법은 머릿속에 4개가 떠올라야죠. 제일 먼저 배운 부사적 용법은 뭘 나타내는 거였습니까? 의도,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 어제 선생님, 아, 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처럼 계속 불렀던 말이 있죠? 어찌어떤이죠. 어찌어떤. 이거를 선생님은 어찌어떤이라고 했지만 정식 문법 명칭은 뭐? 형용사 수식이죠. 그러면 1번 의도, 감정의 원인, 결과, 어찌어떤 중에 뭡니까? 의도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하여, 풀기 위하여, 그렇죠? 이 문제는 어렵다, 그렇죠? 어려운 이유, 이 문제가 어려운 의도가 뭐야? 뭐 하기 위해서 어려운 거야? 풀기 위해서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난 어려워질 테야. 왜? 어떤 의도로, 문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려워진 거야? 풀기 위해서. 의도일 리가 없죠. 오케이. 형용사 수식이죠. 이 문제, 2번 문장,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 의 뜻이 뭐예요? 이 문제는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떠이죠. 어찌 어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죠. 왜 부사적 용법이다?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1번, 2번 패치 좋습니다. 자, 윗문 1번하고 2번을 잘 비교해 보세요. Give her some juice to drink에서 juice는 명사죠. 그렇죠. 명사는 명사. 것은 것인데 어떤 것, 마실 것.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죠. 어떤 것. 맞습니까? 근데 얘는 부사죠. 어찌 어떤 풀기 어려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죠. 자, 그렇다면 1번은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It is difficult. 뭐 하는 것은 to solve this problem. 그렇죠. 이와 같이 용법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뭐처럼 쓰여요? 명사처럼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나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problem이나 똑같죠. 여기서 또한 걸음 한삽더 파볼까요? 요새 한삽더 파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유행이던데.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나는 쉬운데 너는 풀기 어려울 걸로 바꿔볼게요. 뭐,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를 이 문제는 나는 풀기 쉬운데 너는 풀기 어려울 걸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나요? 디스 프라블럼 이즈 디피컬트 그렇죠 for you to solve 해도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This problem is difficult 누구로서는 for you 뭐 하기에 to solve 이 문장도 똑같이 할수 있죠. 어떻게 해도 됩니까? It is difficult 그렇죠 for you to solve this problem 그렇죠. 어렵습니다. 누구로서는, for you로서는, 뭐 하는 것이? To solve this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또 가볼까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이 문장 가지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는, 풀기에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Problem is too difficult. 뭐 하기에 to solve. 그럼 이번엔, 이 문제는 네가 풀기엔 너무 어렵다. This problem is too difficult for you to solve. 이제 한삽더 파야죠. 자, 내가 왜 얘를 투투 용법으로 바꿔봤을까요? This problem is too difficult for you to solve로 바꾼 이유가 있죠.
그렇죠?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좀큰 화면으로 옮기겠습니다. 투부정사 용법이라는 게, 자, 지금 보다시피 똑같은 문장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어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면, 똑같은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문장으로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죠. 첫 번째에, 본문에 어떤 문장 하나에다 밑줄을 딱 쳐줬습니다. 그렇죠?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밑에 선택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음 중 밑줄 친 문장과 같은 의미인 것은. 또는 다음 중 밑줄 친 문장과 다른 의미인 것은. 그런 문제 유형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단순 무식한 문제로서는 어떤 문장에 밑줄 쳐놓고 다음 중, 다 위에 밑줄 친, 아니 다음 중이 아니고 밑줄 친 문장, 위에 밑줄 친 A의 문장과 똑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이런 소수령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아까 봤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This problem is 너무 어렵다. Too difficult. 누구로서는? For you. 뭐 하기에? To solve. 였습니다. This problem is too difficult for you to solve.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문장과 똑같은 첫 번째 문장. 이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This problem is so difficult. 그래서 that. 누구는 못 푼다는 얘기야? 그렇죠. 시제 봐야죠, 이제. You. 그렇죠. 여기 is 보이죠? 그러니까 you. Can't sol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입니다. This problem is 틀린 게 없는 거죠. 왜 틀렸지? 이 문제는 매우 너무 어렵다.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뭐 하기에? 풀기에. 그럼 이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This problem is so difficult. 그래서 that 너는 풀 수가 없다. 그렇죠? 어디가 틀린 거지? 어? 뭐가 사라졌어? For? 아, for. 아, 여기에 that for you can't solve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제부터 새로운 유행이 생겼습니다. 주어에다가 for를 쓰는 거야. For I want to go 뭐 이렇게 하나 이제부터. 자, 여기는 for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왜 for가 쓰인 겁니까? 문법상 주어란 얘기야. 문법상 주어는 아니고 그냥 이 To solve를 누가 한다는 걸 그냥 밝혀주고 싶은 거야. To solve를 누가 한다는 걸 밝혀주고 싶은데, 뭐는 아니라야 돼. 뭐는 알아야, 아니라야 돼. 문법상 주어는 아니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solve를 누가 하는지 밝혀주고 싶은데, 여기에 얘가 없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갑자기 툭, 갑툭 튀한 거야, 이거. 여기 만약에 I였다 치면, 여기에 this problem is too difficult, I to solve.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푼 쓰면 안 됩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최고 난이도, 중학교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여러분들 최고 난이도를 지금 대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건 무슨 구문인데? 그래서 소대 구문인데, 뭐와 뭐를 밝히는 거고, 뭐와 뭐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원인과 결과.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매우 어려운 것이 원인이 되어서 풀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that을 보고 무슨 뜻이다? 그래서란 뜻이고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 하려면 동의하십니까? is는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This problem. 자, this problem은 solve의 무슨 어야? solve가 동사고, is은 무슨 어? 목적어죠.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라는 파트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문장의 주요 구성은 뭐하고 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라고 했죠. 자, 주어, 동사만 되는 문장도 있어. 그렇죠. 몇 형식 문장이냐면 1형식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와 보어가 연결되면 2형식이었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삼형식이 없고 그 목적어가 A에게 B를 뭐뭐 해준다라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 해준다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 있으면 사형식. 그 다음에 뭐 make me happy 이런 거 있었죠. make she 아뭐 you 그러니까 you make me happy so you make me 다 보이죠? 선생님 대충 써서 you make me happy so I am happy. 이건 매정식이었더라? 그렇죠. 이런 거 쭉쭉 배웠죠. 그렇죠? 자, solve는 지금 무슨 어입니까? 아니 참 동사죠. 동사고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죠. 문장 속에서. 그래서 타동사라면 뭐가 이 속에 목, 이 solve에 이 여기에 is를 안 써다 칩시다 아직. is를 안 써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문장 전체에 that이라는 접속사로 두 문장이 결합되었지만 solve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아닙니까? 아. 이 문장 속에 this problem is so difficult that you can't solve까지만 썼어. 그럼 solve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까? 있죠. 누굽니까? 그 좀 this problem을 여기다 꼭 넣어줘야 돼. 왜? 얘가 그걸 요구하죠. 얘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문제 학교 선생님들 참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뭐 방지용? 100점 방지용.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하이차 웃기고 내가 100점 못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풀어주면 되겠죠. 웃기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 1문제 딱 내놓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틀림없이 푸는 놈 없을까 나 이러면서 선생님이 딱 내고 이제 출제한 다음에 이렇게 니들 푸는 걸 막 보는 거죠. 아 틀렸네 역시 이상한 놈 뭉쳐간 새끼 막 이러면서 서러다니는데 갑자기 재영이 다현이 시험지 어? 민규 시험 딱 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유유히 탁 뭐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좀 큰일 나죠. 이슬 탁 쓰고 지나가는 여 선생님 눈 탁 마주치는 거죠. 그 조금 여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투투용법이나 인어투두를 할 때 선생 이제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여러분도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은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지만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지만 이거는 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시간에 투투용법과 소댓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배운 모두 가르쳐야 되겠고 투투용법 인어투두랑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 that 구문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렇죠? 이 문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because this problem is 여기다 so는 못 써요. 아, so diff, 아 여기 so도 써도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 very나 so나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very difficult. 여기 so 쓰는 건 틀린 건 아닙니다. 오케이. 이 문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because this problem is very difficult.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t solve it. 이거 이미 배운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의 준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so 쓰면 된다 안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어? 그게 기억났으면 어? 이거 3번 버전 기억나? 3번 버전 생각나죠? 이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This problem, 아이고, problem is very difficult. 그래서 so you can't solve i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됐습니까? 뭐 하여튼 이 정도만 알아두면 특히 요거 있죠, 요거. 됐습니까? 요거. 요 녀석들. 됐습니까? 어? 없던 게 왜 나타나지? 없던 게 왜 나타나지? 자, 반대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또 이걸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여기에 있는 이 it은 왜 쓰면 안 되나요? 여기 끝에 여기 있는 it 있잖아요. 이거. 이거 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으면 됩니다. 그쵸? This problem, 그니까 이거를 it을 딱,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전에는 it을 안 쓰고, 여기 밑에다가 it을 안 쓰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 시험지 보고 깜짝 놀랐다면, 거꾸로, 이번엔 여기다 it을 써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를 우리 학생들의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it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면 이거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뭐하기에 그것을 풀기에 뭐가 틀렸지?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 너로서는 그것을 풀기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렵더라. 어? 누가 뭐하기에 네가 그것을 풀기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이 문제는 너무 어렵더라. 너로서는 그것을 풀기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맞는 말 했는데 뭐 어디가 틀렸는데 이러잖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 한국어 입장인 거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금 얘기했던 한국어도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통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영어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있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이거는 몇 문장? 그렇죠. 이건 한 문장이죠. 접속사가 없죠. 주어동사가 또 나올 수 없고 주어동사가 또 나올 수 없다는 얘기는 한번 등장한 녀석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강조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또다시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it은 뭐 대시 왔어? this problem 대시 왔고 그 다음에 이건 몇 개 문장인데? 한 개 문장인데 아까 나왔던 놈 또 쓰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쉽게 이거는 어떤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요걸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투부정사를 잘하는 학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over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죠.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It is not polite. 어떻다? 그렇죠. 공손하지 못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you가 to speak that way. 네가 저따구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네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공손한 일이 아니야. 왜 of you다 라고 물으신다면 이 문장의 똑같은 버전이 뭐기 때문에 you are you is 아니죠. You are not polite 그렇습니까? To speak that way 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You are not polite. 뭐 하다니? To speak that way 하다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요거 This shirt is too big to wear 입니다. This skirt is too big to wear. 여기다 그냥 쓸게요. 다 지워버리고 헷갈리니까 This skirt is too... 이 스커트는 너무 크다. This skirt is too big. 뭐 하기에? To wear.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첫 번째 주문한 건 뭐냐? 아, 주문은 안 했나요? 주문은 안 했네. 주문하겠습니다. 잠깐 비켜주시고요. 당신은 여기 뭐가 없죠? 다음 번호로 바꿀래니까. 그쵸? 뭐가 없고 그렇지. 그래서 뭘 넣어볼까? 여러분 마음대로. 오케이. 이 문장의 똑같은 부분을 지금 이제 뭐로부터 풀기 시작합니까? So that 구문으로 시작하죠. 근데 So that 구문에는 that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that 뒤에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 지금 써 있는 이 문장은 뭐가 없어서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is skirt is too big for me 할까요? For me. To wear.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스커트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둔 거죠. 이 스커트는 너무 큽니다. 누구로서는? 나로서는 뭐 하기에? 입기에. 그렇습니까? 자, 선생님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그렇습니까? 첫 번째 버전. 그러면 이 스커트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나는 못 입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 스커트는 너무 큽니다. This skirt is so big. 그래서 that I 시제를 봐야죠. 이제 어디 여러분들 눈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죠. 그렇죠? 얘한테로 가야죠. 준비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that I 입어 못 입어 못 입으니까 that I can't wea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들 이해하셨네요. 됐습니까? 이 it이 뭐 대신 왔다? this skirt 대신 왔죠. 몇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됐습니까? 그러면 where는 무엇 무엇을 입다. 아우 선생님 눈물 날라 그래요. 여러분 잘해가지고. 됐습니까?
외화는 무엇무엇을 있다라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이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이외에도 뭐 because this skirt is very big 쉼표 I can't wear it 뭐 this skirt is very big 쉼표 so I can't wear it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very good.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있는 중이다? 최고의 투부정사 이해한 학생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자랑해도 돼요. 됐습니까? 아니면 수업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투부정사 뭐 말도 안 되게 재미없게 설명하면 선생님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갈 학생이 여기 없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hope to be an English teacher. It is easy to clean my room. 그 다음에 they need cold water to drink right now. 오, 그렇죠. 엄청나게 목이 마른가 봐. 그 다음에 he often uses a computer to do his homework. 자, 전부 다 뭐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이하고 지나가면 내가 아니죠. 그렇죠. 아까 명형부 할 준비 됐죠? 명형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I hope to be an English teacher 는 뭐? 그렇죠. 명사자용법이죠. 그렇죠. To be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 되는 것 앞만 길어봤자 뭐고 it I hope it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do you hope? 그렇죠. 너의 희망은 무엇이니? What do you hope? 맞죠? 다음 It is easy to clean my room. 저, 준비됐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명사자용법이죠. 그렇죠? 근데 1번의 명사용법은 후프에 무슨어로 쓰였고 목적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이슬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그렇죠. 쉽습니다. 내 방 청소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 것은 목적어였지만 이번에는 무슨 주어다? 가주 아니 말이야 진주어 어쨌든 주어죠. 주어로 쓰였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래서 what is easy? 무엇이 쉬운데?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쉬운데?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need cold water to drink right now. 준비됐죠? 뭡니까? 그렇죠. 형용사적용법이죠. 그렇죠?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마실 물. 그러니까 cold도 water를 꾸밉니다. 하지만 cold는 한 단어가 꾸미고 있기 때문에 짧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 어떤 물? 차가운 물. 하지만 to drink는 길죠.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 마실 차가운 물 차가운 마실 물 그러니까 자 right now의 뜻은 지금 당장이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 문법 시간에도 이런 걸 자꾸 써도 필기해놓고 자꾸 보는 게 중요합니다. right now의 뜻은 지금 당장이란 뜻인데요. 여보세요? 네? 네. 예, 좀 바쁜데요? 한 2시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예. 아, 그게 걸렸던가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At once의 뜻은 지금 당장이라는 뜻으로서 right now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Once는 한 번이죠. 하지만 at once는 무슨 뜻이다? 지금 당장, 즉시. 알겠습니다. 다음, he often uses. 그는 자주 사용한다란 얘기죠. 뭐, 빈도 부사 위치. 뭐, 일반 동사 앞이죠. 무엇을 사용합니까? 컴퓨터를 to do his homework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동사자용법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 대답, 그렇죠. why죠. 그렇죠? why? Does he often use a computer?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니까 여기에 in order to do his homework 또는 so
as, to his honor. 와 같은 말들을 쓸 수가 있다. 제가 잠시만요. 그 다음,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라는 문제네요. It wasn't wise of you to follow his advice. 그죠? 잠깐만요. 2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2번을 좀 이따 설명할게요. 3번부터 해볼게요. There are many pictures는 pictures인데 어떤, to see, 여보세요? 저기, 아, 좀 이따 얘기 전화할게. 오늘 갔다 와야 돼?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There are many pictures to see in the basement. 그 다음에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하고 4번에 틀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써보세요.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Enough is smart. Enough to understand the language. 몰라요. 자, 일단 1번,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It wasn't wise.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래서 어떤 짓이었다? 그렇죠. wise 하지 못한 짓이었다. wise가 현명 아니니까. 현명하지 못한 짓이었어. 누구로서는 뭐 하는 것?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네가 그의 충고를 따른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 말이죠. It wasn't wise of you.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하죠. 그쵸? 너는 현명하지 못했어. You weren't, 그쵸? You weren't wise.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You weren't wise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재밌겠어? Why?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왜, 뭐 해서, to, 그렇죠. to follow his advice. 너는 현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wise라는 이 형용사, 어떤 씨가, you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to follow his advice가 wise하지 못했다. 그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어떤 행동인데 현명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아니죠. 현명하다, 말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멍청하다, 똑똑하다, 친절하다, 뭐. 착하다 이런 말들 있죠. 뭐 부주의하다, 뭐 어떤 뭐 조심스러웠다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형용사들이죠. 그렇죠? 부주의한, careless, 그렇죠? 조심스러운, careful, kind, gentle 이런 말들 있죠. 그 generous, cruel 기억나십니까? cruel이 뭐였어요? 오케이, 선생님 또 노래 부를까요? 응? 응? 크루얼! 응? 또 노래 부를까요? 여러분 선생님 노래 많이 듣고 싶은 모양이군요. 크루얼! 여자라! 이렇게 노래 부를까요? 계속 부를까요? 계속 부를까요, 선생님? 크루얼! 어떤 잔인한! 여러분들이 선생님 노래 즐기는지는 몰랐습니다. 기본대로 생각하고 있죠? 그거 반대말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것 같은데. 아니, 예? 네? 안 가르쳐 줬나요? 하인드 뭐 가능하고요? 앉아. GENEROUS. 그렇죠. 제너러스의 뜻이 뭐라고 했더라? 자비로운. 그렇죠. 자비로운 반대야. 19금 영화이긴 하지만 흥행했었던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슬람 제국의 어떤 황제가 나타나서 I'm generous, I'm generous 이러면서 사람 막 죽이고 돌아다니죠. 자, 이런 것들 전부 cruel, generous, wise, foolish, careful, careless, kind, nice, gentle 이런 것들은 of를 쓸 가능성이 높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2번, I don't know what
saying to her.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saying이 아니고 뭐다라고 해준대요. What to say 하면 되겠죠. I don't know what to say to her. 그렇죠? 이 문제를 어렵게 푸는 방법은 saying 대신에 뭐, to say 대신에 뭐,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her.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to her. 또는 I don't know what to say to her. 전부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갖고 모르겠어갖고 내가 친구한테 직접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만 되겠니? Say to her. 그렇죠. What should I say to her는 직접 의문문. What I should say to her는 간접 의문문. 그렇죠? 그다음에 3번. There are many pictures 나왔네요. 그렇죠. There are many 누가 뭐 한다? 많은 사진들이 있다. 뭐 하기 위한? To see, 관람하기 위한, 감상하기 위한, 보기 위한, 어디에? 지하실에, 베이스먼트에. 지하실에는 구경할 만한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당연히 뭐? 형용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see 뒤에 한번 훑어봐야죠. 그렇죠? See many pictures. 그렇죠? To see는 앞에 to see의 꾸밈을 받는 many pictures를 무슨어로 가질 수 있다?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다. 그렇죠? 아무것도 쓰면 안 되겠죠. 뒤에 전치사 같은 필요 없죠. 살아있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형이 오 틀렸던데요. 이 풀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He is smart enough to understand converse.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너는 어떻게 했어? 이 is smart enough understanding. 아, to를 뺐다. 아, understanding to computers. 오, 그렇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한테 문법이라는 건 의미로서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떤 공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He is smart enough. 그렇죠? He is smart enough. 뭐할 만큼? To understand computers. He is smart enough to understand computers. 동의하십니까? 그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He is smart enough to understand computers. 그는 컴퓨터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다 쓰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뭐, 이제 지겹습니다. 뭐, 그는 매우 똑똑합니다. 의미로 생각합시다. 그는 매우 똑똑합니다. He is so smart. 여기까지 했듯이 매우 똑똑합니다. 됐죠? 그래서, that. 누구는? 그는. 자, 어디 쳐다봐. 눈동자 어디로 갔다 왔죠? 그래서 뭐, 할수 있다, 없다? He can. Understand computers. 그러니까 he is so smart that he can understand computers. 동의하시죠?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왜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또 아무렇게나 맞겠다. 승민아, 오늘은 몸좀 괜찮니? 초등학생들은 참 신기한 게요. 이막그 선생님이 쓸데없는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다은 학생이 생각하시기에 영어 선생님으로서 제가 하는 쓸데없는 이상한 짓은 뭐가 있나요? 제 생각하기에 제가 하는 쓸데없고 이상한 짓은 뭐가 있나요? 수업은 막다 녹화를 막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왜막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지? 그렇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 막 그냥. 그렇죠. 어? 나중에 수업 안 하려고? 그냥 틀어주는 거야? 저는 물론 그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인강 같은 거 보는 거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은데 다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뭐 옛날부터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이렇게 TV 뭐 많이 봤어? 뽀로로 뭐 이런 거 봤죠? 너? 뿡뿡이. 아, 그래. TV로 많이 봤잖아. 본적 없어? 그래. 짱구 이런 거 봤잖아, 그래. 그렇죠? 짱구 보면은 재영이 닮은 사람 나오겠네. 안 나온다. 나는 거기 없다. 짱구 닮은 거. 아닌가요? 좀 얼굴이 많이 아니,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지. 아, 짱구 닮은 애 저기 있던 게 있네. 하여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보면은 이렇게 뭐, 지금 거기에 뭐, 짱구가 뭐, 135화에서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거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짱구와 등장인물과의 관계, 뭐, 이런 거다 분석해서 다 적어놨죠. 짱구와 엄마와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이며, 이들 둘은 약간 짱구가 웨디푸스 콤플렉스 느끼는 것 같은 어떤 행동들이 관찰되는, 엘라트라 콤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몰라요, 막 씻기는 거. 주워 들은 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다 분석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짱구 여자친구 이름 뭐죠? 영인가? 뭐, 누구, 여자애 하나 있잖아, 또. 여자애 몇명 있잖아. 막 보면 막 되게 자기주도적이고 막 그런 여자애 하나 있잖아. 그렇죠. 뭐 짱구와 유리와의 관계, 둘은 뭐 어떤 관계인 것 같다. 그렇죠? 뭐롤 모델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면 짱구 아무 생각 없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유리는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거다 이렇게 공책에 다 적어놨, 분석해 놨죠. 그렇죠? 안 적어놨어? 안 적어놨단 말이야? 근데 왜안 오면서 연락도 안 했어? 여보세요? 네,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다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안 적어놨어요? 그냥 뭔 얘기하다가 얘기를 올라왔지.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얘기를 올라왔죠. 인터넷 강의가 좋긴 한데요. 인터넷 강의가 좋게 사용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할때 자기주도적으로 아, 나 이걸 몰랐던 건데 새롭게 알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기도 좀 하시고요. 괜찮아요. 이걸 다 하시잖아. 안 하시나요? 그렇게 해야지 진보가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좀 했네, 이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D.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She can't decide where she should go네요. 그렇죠? 그가 언제 뭐 한대요? 그렇죠. Where she should go. 무엇을 그녀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녀는 그녀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라는 것을 where she should go를 뭐 한다? can't decide 한다. 결정하지 못한다인데 그 수text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녀는 뭐를 결정 못한다? 어디 가야 할지를 결정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she can't decide where she should go 하고 같은 문장은 뭐? 응? 빨리 해. She can't decide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She can't decide go. 자, 이것은 where she should go라는 간접 의문이라고 했죠. 어디로 가야만 할지라는 것과 의문사 플러스 to do. 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령구 중에 뭐였더라? 당연히 형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형용사 용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decide는 decide인데 어떤 decide? where to go라는 decide. 그렇죠? 톡도 형용사 용법이죠. 그렇죠? 응?
부사용법이다. 그러면 의도를 나타내다, 결과다, 아니면 감정의 원인이다, 아니면 어떤 어찌어떤 어찌 디사이드, 어찌 디사이드. 아, 디사이드 어떤 식구나. 어, 디사이드 어떤이야 이거? 결정하는이야? 어? 당연히 의문사 플러스 투는 뭐? 명사죠. She can't decide in.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hurried to catch the first train. 이건 잘 들으셨군요. 우리가 언제 뭐 했다? 그렇죠. 과거에 서둘렀다. 이렇게 서둘렀던 뭐를 나타내고 해서 to catch the first train, 서둘렀던 의도죠. 그렇습니까? 왜 첫 기차를 타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in order to catch the first train 또는 뭐 so as 이런 것을 되겠죠. In order to catch so as to catch the first train.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y did you hurry? 그러니까 왜 서둘렀니? 그래서 부사정법이고 그 중에서도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too sleepy to keep opening eyes. My eyes. I was too sleepy. 누가 뭐 했대요? 난 너무 졸렸다. To keep opening my eyes. 그래서 to keep opening my eyes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대죠. Keep doing 뭐이죠? 자, keep opening my eyes. 뭐 하는 것을, 눈을 뜨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다. 계속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몰라요. 넌 없다 했어. 혼난다. 해보세요. 맞든 틀리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졸렸습니다. To keep opening 내 눈을 계속 뜨고 있기에는. 그럼 나는 매우 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I was so sleepy. 난 매우 졸렸어요. 그래서 that 나 I was keep 그렇죠? keep 갑자기 형용사행이네요. 그렇죠? keep 갑자기 형용사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was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keep 갑자기 형용사 됐어. 킵이 내가 형용사라니. 킵이 앞에 있는 워즈를 보고 넌 뭐지? 뭐 이렇게 누구였어? 어? Did keep 그렇죠? I did keep 난 정말로 계속하고 있었다. 아직 안 배웠네. 이거는 이 두를 보고 강조해 두라고 그러는 거죠. 난 정말로 계속하고 있었어. 그렇죠? 난 매우 졸렸어. 그래서 난 정말로 눈을 계속 뜨고 있었어. 그렇죠? 오케이. 재영아, 이거 무슨 용법이지? 이거 투투 용법 맞습니까? 투투 용법은 너무 이래서 이걸 합니까 못 합니까? 어? 눈을 뜨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못 뜨고 있겠단 말이야. 그쵸? 그럼 뭐. 그렇죠. I can't. 그렇죠. 또 한 소리 들을 뻔 했죠. 선생님, 막 아무, 맞는 것처럼 막 계속 막 받아 적죠. 그쵸? 선생님 귀찮잖아요. 막 썼다 지웠다 하면 얼마나 귀찮은구나. 그래도 니들이 헛소리 한 거 다 받아준다. 어? 에? 쿠든트. 여기 눈 왔다 가야죠. 워즈죠. 됐습니까? I was so sleepy. 매우 졸렸습니다. 그래서 I couldn't keep. 나는 눈을 계속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 다음에 김다은 양은 확실히 can't 하던 버릇을 이제 버렸거든요. 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4번. He is so strong that he can't stand the pain. 자, 오, stand. 오, stand 서 있다 이런 뜻이죠. 왜 스탠드가 왜 서 있다 뜻 없습니까? 그 스탠드의 첫 번째 뜻 뭐 있다? 서다. 서 있다라는 뜻 있죠. 그렇죠. 여기 서 있다라는 뜻이죠. 페인이 뭔데? 고통. 아, 고통을 서 있죠. 아픔을 서 있다.
여기에 스탠드의 뜻은 당연히 뭐가 여기서 서 있다가 아니겠죠. 뭐겠어요? 뭘 것 같... 그렇죠. 견디다, 참다. 스탠드가 무슨 뜻도 있다? 참다. I can't stand you anymore. 난 더 이상 너를 못 견디겠어요. 뜻이에요. 그니까? 예, 그러면, Hero is so strong. Hero가 어떻대요? 매우 힘이 세대죠?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뭐 할 수가 있다? 견딜 수가 있다. So strong. 뭐가 뭐? 기호가 so strong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는 더 페인을 stand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견딜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고통을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은 어떻게 할까? 기호 is enough strong. 뭐 하기에 to stand the pain.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잖아. 우리 영어 공부하는 방식 참 주입식이죠. 그렇죠? 막 선생님이 막 이렇다 막 설명하고, 그렇죠? 니들은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막 머릿속에 주사기 찔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수학 수업 수업하고 막 학교 가면 항상 여러분 머리에 링겔 꽂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애들은 지지지지 세고 이쪽 귀에 링겔 딱 꽂았는데 왼쪽 귀로 지지지 세고 있어. 자, 선생님이 다 받아주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 Hero is enough strong to stand up pain. 그렇죠? 기호는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충분히 힘이 세다. 충분히 빠른? 충분히 빠른? Fast enough. Enough fast죠? 얘가 충분히죠? 대형씨. 기호 is strong enough. 기호 is strong enough. 충분히 튼튼합니다. 뭐 할 만큼? To stand up pain. 에? 에? 웃고만 있지 말고 임식이야. 뭐? 그 다음 계속해서 A에게 B를 주세요. 그래서 give me something to eat. 그니까 난 안 갖고 있다. I don't have. 먹을 것이 하나도 없대요. 난 먹을 것이 전혀 없다. I don't have. 난 먹을 게 없어. I don't have anything. 이제 뭐 하기 위한? Okay. Something과 anything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날씨 있으니까 여기 something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Okay. Where? 아, 무엇은이네요. 무엇은? 빛 속에서 축구하는 것은? 아따 주어 긴장했죠. 어떻다? 재미있다. It is interesting. 뭐 하는 거? To play soccer. 어디서? In the rain. Very interesting to play soccer in the rain.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 영국이 어떻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뭐 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영국은 너무. 자, 여기 이거 보여? 제가? 다은이 이거 보여? 됐습니까? 그래서 더 맞았네요. 그렇다. 그 연극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 지적했잖아. 응?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플레이 워즈 투 그렇죠? 자, 이게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투투용법의 서술형 문제거든요. 투투용법의 서술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투투용법의 서술형 문제는 한글 써놓고 이걸 영어로 하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글을 어떻게 써놓냐면 그 연극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연극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작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투용법에 이렇게 그 연극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도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데? 그 연극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하기에는 이해하기에는 요 버전으로 보이면 더 편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연극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The play was too hard. 뭐 하기에는 too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내 소감이야, 내 소감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The play was too hard for me. 이 짓 왜 하는지 알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 play was the play was so hard.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bad. 누가 I 이해를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못 하죠. 너 봤어? 그래서 that I 그렇죠. couldn't understa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와우.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초보정서 파트 개념 완성 확인 문제 풀어봤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어렵다. 맞습니다. 이제 중2 때부터 중3 때. 사실 물론 당연히 고등학교 영어가 더 어렵긴 더 어렵겠지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영어가 막, 아, 정말 막 고등학교 때 보면 뭐 수포자, 영포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고등학교 영어를 포기하는 제일 큰 원인은 고등학교 때는 뭐를 학교 선생님들이 뭐를 가르쳐 주기에 바빠서 어떤 표현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뭐 이렇게 뭐 고등학교 영어 지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도표 같은 게 보여. 도표 같은 뭐 1980뭐 1980년대의 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뭐 수출 그래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1990년대의 뭐 수출 그래프 이렇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수출 그래프가 나오고, 뭐 세금을 텍스를 레이즈 했더니 뭐 수입이 뭐 임포트가 디크리즈하고 엑스포트가 인크리즈하고 뭐 이렇다 뭐 이런 것도 막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학교 수업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할 시간밖에 없냐면 거기 나오는 어려운 어휘를 설명하고. 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나오는 거가 한글 설명 막 하고 있어. 내용 설명.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뭐 할 시간이 없냐면 문법을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왜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지냐? 문법은 언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여기는 뭐, 따지면 투부정사의 부사제공법에 대해서 뭐 이거 의도를 나타내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투부정사지 이러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여기 투도 써, 뭐 투부정사 써 있는데 여기 투부정사 써 있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애들이 예 선생님 지나가요. 그러면 그게 왜 당연한지 모르고 있는 사람, 난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ing 형태가 오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동명사지 예. 뭐 여기 뭐 당연히 동명사 와야 될 자리지. 예 선생님.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뭐야 여러분들, 앉아있는 사람들 물어봐야 되겠는데. 뭐 팔려서? 팔려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난 모르겠다. 거기에 나오는 말 내용 자체도 어렵고 단어도 어려운데 중학교 때 알고 지나갔어야 돼. 문법까지 모르고 있으면 삼중고죠. 삼중고. 어휘력, 문장 이해력, 문법 다 무너져 있죠. 다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 때 중2 때부터 중3 때까지 꼭 기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라는 건물을 짓고 있잖아. 그렇죠? 영어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기초공사해요. 뭐 할 수 있는 최소한 여기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딱 보면 아 이거 스피크예요 선생님. 스피크 무슨 뜻인데? 말하다예요. 그럼 영어를 말, 여기 막 훈련시키 영어를 말하다, speak English, 한국어 말하다, speak Korean. 그럼 say랑 이제 애들한테 막, 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시키거든. 그러면 say는 어떨 때 쓰더라? say speak 하면 안 돼, 애들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 tell speak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못 들어본 것 같은 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학교 때는 이제 문법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거야. 문법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어휘라는 바닥을 깔고, 알겠습니까? 건물 완성에 나온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쓰던 얘기 하고 오늘 좀 선생님 쓰던 얘기 많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중2와 중3 때 가장 문법적으로 좀 어렵, 뭐, 이해하고는 쉽지만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버클업 하시고요. Fasten your seatbelt 하시고, 따라오시고, follow, follow me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하나 따게 되었죠? 그렇죠? 안 땄어요? 자격증 받나, 네? 아니? 뭘 자격증? 투부정사 2차 시험 신분들 보시고요. 뭐, 될 거 아닙니다, 그쵸? 네네네. 별 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사, 그 뭐야. I am translate, 뭐 안 불렀다. 그래서 2차 시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시험 치러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작했고. 관계사 참 재미있고요. 아, 재미없습니까? 선생님, 니나 재밌다, 이겁니까? 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되돌아보면, 관계사라는 파트가 되게 어려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제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제가 바꿨기 때문에. 이 대는 뭐한 대시지? 지금부터 끊어볼게 해볼까 얘들아. 이 대스, 이 관계사라고 하는 대스 이미 만나봤어요. 그리고 전문가님 계시잖아요. 자, 뭐라고 설명돼 있나 보겠습니다. 관계사란 무엇인가? 일단 이게 이런 이름 자체가 벌써 소화불량 걸리게 만들면 별 거 아닌데. 자, 그 설명도 소화불량 걸리게 써놨어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말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쉽게 해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있잖아. 나에게는 I have a girlfriend겠죠.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영어를 뭐 She can speak English well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영어는 딱 걷어내고 됐습니까? 나에게는 여자친구 소개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하는데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녀는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UP영어학원을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온 거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재영아.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우리말, 영어로 하라는 얘기 아니야? 한글로 써놨어. 됐습니까? 그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한다? 아무리 봐도 한 문장 아닌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여자친구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고요. 다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관계대명사 파트, 우리가 배우는 관계대명사 파트는, 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누가 뭐 한다. 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대세 대해서 봤잖아. 그렇죠? 대세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었지 하면, 누가 뭐뭐 한다를 뭐 바꾼다? 뭐로 바꾼다?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꾼다 했죠.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꾼다 했어. 그러니까 문장이었던 녀석이죠. 문장이었던 녀석을 무슨 시로 바꿔버리겠다? 어떤 시로 바꿔버리겠다고 했어.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하나 봐봐. 그렇죠. 그렇죠. 이 문장을 하나로 맞추면 나에게는 어떤 여자친구가 있다.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나 밑에 문장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 봅시다.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은 원래 몇 개의 문장이었는데 원래 두 개의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이죠. 잡혀간 거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이 이 문장 속에서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시 자격증 따서 들어간다? 그렇죠. 어떤 시 자격증 따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번엔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 그럼 잠깐 내려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뭐 I have a girlfrien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she can speak English well because she is in UP English Academy, right?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접속사라는 거 배웠으니까 첫 번째로 한 문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이거 지워버리고 and she 그렇죠. I have a girlfriend and she can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하면 한 문장 일단 됐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밑에 있는 이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 이 뜻은 아니죠. 이 문장의 뜻은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다시 바꿀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요거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이 문장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복된 게 보이죠. 뭐하고 뭐가 반복됩니까? 어? girlfriend하고 she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는데 반복된 걸 또 쓸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나에게는 그녀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여자친구. 여기에 그녀는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I have a girlfriend can speak English well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얘가 사라지면서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이란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 역할하는 게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자리에 she 대신 들어가는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다? 관계 대명사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에는 뭐? who나 또는 that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면서 우리가 방금 무슨 짓 한 겁니까? she를 없앤 행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피하면서 접속사의 역할, 누가 하는 역할? 아까 봤던 and의 역할을 대신 and의 역할을 하면서 and는 아니라야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뭘 없앨 거기 때문에? she를 없앨 거기 때문에 and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없어져요? 여기 she가 없어지죠. she는 당연히 명사예요, 부사예요. she는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그렇죠. 명사 대명사죠. 그렇죠.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she 대신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 사중에 뭐라고 한다? 관계 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두 문장 합치면 I have a girlfriend that can speak English well 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는 실적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관계 대명사에 대한 얘기. 자, 지금 이제 관계사라는 파트를 수업하게 되면요. 그동안 제가 끊어읽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했던 것들을 아, 이래서 선생님이 자꾸
끊어읽기라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and, 뭐, but, 뭐, so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중에 뭐 and를 대표하고 and의 역할과 그 다음에 아까 봤던 she의 역할을 동시에 한 단어가 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she나 뭐 아니면 뭐 they일 수도 있겠죠? they나 he나 뭐 it이나 이런 것들 한 것으로서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오는 명사. 자, 이 앞에 오는 명사한테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선행사. 무슨 선자에? 앞선자에 뭐할행자? 갈행자. 앞에 가는 말. 됐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이제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예로서는 여기에 girlfriend 할 때 이 girlfriend 있죠, 이거? 이 girlfriend가 뭐에 해당된다? 선행사. 여기 있죠, 이거? 친구, 그러니까 요렇게 선생님이 끊어있기로 했을 때 요렇게 했는 부분이 있죠. 요렇게 했는 부분에 꾸밈을 받는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선행사. 어떤 여자친구?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여자친구.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선행사. 됐습니다. 선행사를 수식한다. 선행사에 따라서 who나 which나 that을 쓴대요. 됐습니다. who나 which나 that을 쓰고 what은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what은 지금 방금 머리가 복잡한데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사 앞에 꾸밈을 받는 게 사람이래. 아까 봤던 girlfriend 같은 경우죠. 그렇죠? girlfriend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뭘 쓸 수 있다? who를 쓸 수 있다. 또는 뭘 써도 된다? 그렇죠. that을 써도 된다. 근데 뭐 앞에 오는 말이 girlfriend 같은 게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뭘 쓴다? 위치를 쓰게 된다. 그렇습니까? 뭐 소유격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일단 우리가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이런 거 that 빼고 있죠. that 빼고 이런 것들 뭐 할 때 이미 배웠던 겁니다. 이거 을문사한테 을문사라는 거 할 때 한번 나왔던 애들이죠. 그렇습니까? 의문사 할 때 썼던 녀석들을 뭐 이거 원래는 의문사 후수 할 의문사 할 때 후수의 뜻은 누구의 것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후 또는 whom 무슨격 whom 같은 경우에 무슨격 목적격 이런 것들 다 했었죠. 수업 할 때 위치는 원래 무슨 뜻 어느 어느 것 이런 것들 배웠죠. 근데 이런 것들 있다. 지금부터 누가 뭐뭐 한다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에서 가짜를 떼버리고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나중에 추천하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밑에 예문이 나오니까 이 what도 잠깐 설명하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설명한 적 있어요. What do you like? 하고 What you like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자, what이 무조건, what을 제일 먼저 배우는 뜻은 무슨 뜻으로 배웁니까? 무엇 또는 뭐 무슨 이런 뜻을 제일 먼저 배우죠. 근데 선생님이 절대로 이 뜻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다. what이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했었죠. 그러면 이 what의 뜻이 무엇, 무슨이라는 뜻이 되려면 뒤에 뭐 하는 말이 와야 되고 이와 같은 의문문에 어순이 와야 되고 what이 누가 뭐뭐 하는 것이 되려면 이와 같이 묻지 않는 의문문이 아닌 어순이 와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의 뜻은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가 되는 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what you like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you가 like 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이 뜻이 됐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 what이 바로 요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이라고 뭐 써있는데 이건 뭐 지금 생각하면 복잡하고요. 이 관계대명사 what은 what 뒤에 묻지 않는 어순이 와서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것이 된 경우를 보고 what,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뭐뭐 한다가 누가 뭐뭐 하는 것이 된 경우를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고요. 얘 뜻이 네가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것. 그렇죠? 다른 관계대명사 있죠? what 빼고 다른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밖에 못해요? 어떤 시밖에 못하잖아. 그렇죠? 어떤 시 앞에 어떤 시에 꾸밈을 받는 뭐가 와야 돼? 선행사가 와야 되죠. 하지만 w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
선행사를 앞에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왓 앞에 무슨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뭐가 됐기 때문에 명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래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인데? 무슨 절인데? 형용사 절인데.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어 누가 뭐뭐 한다가 있는데 무슨 시 됐단 얘기야. 어떤 시 됐다 이겁니다 얘들은. 하지만 관계대명사 왓만은 형용사 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겠다? 명사 절이겠죠. 자기 자신이 것이니까. 그니까 약간 문법적인 용어를 넣으니까 여러분 공공이 약간 분리되고 있군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예문도 보겠습니다. Mr. Cook is the man who lives next to my house죠. 누구는 뭐래요? 쿡 씨는 남자래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인데 얘는 분명히 살다라는 동사죠. 근데 얘 때문에 야 얘가 이렇게 얘가 살다란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얘한테 얘기하죠. 너는 무슨 시로 자격증 변경? 어떤 시로 자격증 바뀌었어? 살다가 아니고 어떤 사는? 사는 남자죠. 사는 남자. 어디에? 나의 집 옆에. 옆집에. 우리 집 옆에 사는 남자.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아까 나왔던 문법적 용어가 있죠. 얘를 보고 앞에 가는 말 뭐? 선행사죠. 그렇죠. 선행사가 되려면 반드시 뭐라야 돼? 명사라야 돼. 왜? 무슨 시에 꾸며받아야 되니까? 어떤 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옆집에 사는 남자. 자, 이 문장은 뭐랑 뭐랑 합쳐진 건지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요거 나왔어요. 요거 요 꼬라지 요거 요거의 꼬라지 요거. 그쵸? 내가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당했어. 다음 질린 문장은 Mr. Cook is a man who lives next to my house. lives 안 해놓고 뭐 해놓는다? lives다 애들이 막 이렇게 써. Mr. 여기에 lives가 아니고 live가 딱 써있으면 live가 살던데 어? 관계대명사 만났네? 사는 Mr. Cook은 남자다. 어떤 who live 사는 어디에? 옆집에. 어, 틀린데? 없는데? 틀렸다, 이 새끼야. 됐습니까? 다음에, I met someone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나는 뭐 했대? 누군가 만났죠? 그렇죠? 누군가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그, 이게 남자라고 칠게요. 그의 브라더가 뭐인 남자? 유명한 가수인 남자. 됐습니까? 얘는 원래는 여러분들 이 관계사라는 거 배우기 전에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누구의 것, 누구의라는 소유격 의문사였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건 의문사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얘는 누구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의 브라더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브라더가 유명한 가수. 해석하면 나는 그의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어떤 사람을.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는 왜 후가 아니고 후즈가 쓰였는지는 조금 있다가 이 문장이 뭐로부터 왔는지 두 문장으로 풀이해보면 아, 후스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해가 될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는데요. 용어 자체가 좀 소화불량 걸릴 것 같지만 들어는 주세요. 이 후스를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니까, 소유격이기도 하고,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기도 한단 말이야. 얘를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and하고 어떤 뭔가의 소유격과, and와 소유격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 후수로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유 반갑죠? 그리고, 그쵸? Have you found? 너 뭐 했니? 발견했니? 무엇을? 열쇠를. 열쇠는 열쇠인데 누가 뭐 했던? 그렇죠. 네가 잃어버렸어. 그니까, 요거만 하면 네가 잃어버렸다죠. 네가 잃어버렸다 열쇠야. 잃어버렸던 열쇠야. 던 열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아까 봤듯이 선행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번하고 3번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행사는 남자죠. 남자는 당연히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후 또는 못 쓴다. 이런 경우에 후 또는 못 쓴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에다 갈로야고 that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Mr. Who is the man that lives next to my house. 그리고 Who lives next to my house. 그 다음에 이번엔 열쇠죠. 이번에는
열쇠. 그렇죠. 열쇠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사물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 때문에 여기에 위치 또는 뭐? 위치 또는 계속 쓸 수 있다. 어? 그러면 아 이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못 쓰면 되겠냐? 됐으면 되겠냐? 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 자리에다가 뭐 써놓고 위치 써놓고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는 얘를 봐야 돼. 그렇죠? 여기 사람인데 왜 위치야? 그래서 여기도 후 써놓고 만약 틀리면 어, 사물인데 왜 후야? 위치. 요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관계되면서 이번에 뭐 하십니까? Tell me what I have to remember. 자, I have to remember가 뭐죠? I have to remember. 내가 기억하면 한다. 근데 what I have to remember. what 뒤에 I have to remember는 죽었다 깨라도 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I have to remember는 내가 기억해야만 한다는데 요거까지 합치면 내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 그렇죠. 제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 이번에는 얘들 전체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여기에 domain 첫 번째입니다. Mr. Cook is the man who lives next to 할 때 domain이라는 선행사가 있죠. 난다는 남자인데 어떤 사람입니다? 옆집 사는 남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서번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형제가 유명 가수인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유가 로스트 했던 열쇠 그래서 선행사가 다 있죠 얘들은 하지만 여기는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원래 기본적인 관계사는 무슨 시절이다 어떤 시,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없어졌어. 주어가 여기 포함돼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얘를 보고 그래서 얘가 주어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이란 말이야, 주격. 주격 뒤에는 바로 뭐가 튀어나오겠어? 바로 동사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얘 주격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얘 주격이라고 한다. 왜? 좀 이따 두 문장 해보겠죠. 그 다음 얘도 좀 이따 두 문장 해보자. 이제 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저분히 한 거 지우고요. 기본적인 거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두 문장 하면 쿡 씨는 남자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구는 그리고 그는 옆집에 삽니다니까 Mr. Cook is the man 하고 만든 문장이 끝났다 시작 그 다음에 and he lives next to my hous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who가 하는 역할이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and와 he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러니까 and가 이 두 문장을 뭐 맺어주고 있어 관계를 맺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he는 뭐야 대명사죠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무슨 격이죠 얘? 아 참 격이 아니고 무슨 어조? 주어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 and he가 바뀐 wh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적인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격을 썼습니다 왜 소유격인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거 뭐 이것도 서번 하니까 약간 좀 그렇고 이걸 일단 어맨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his 할지 her 할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럼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I met a man 그렇죠 문장 끝났죠 그리고 and 여기에 he brother야 his brother야 그렇죠 and his brother is a famous singer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and하고 his가 이번에는 두 문장을 관계를 맺어줘야 되니까 접수사 붙였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쓴다? 얘가 뭐로 바뀐다? 그걸 보고 무슨 격 관계되면서 한다? 소유격 관계되면서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두 개로 말하는데 너는 열쇠를 찾았니? 할 때는 Have you found the keys? 그쵸? 그리고 좀 어색하긴 한데요. 내용은 해석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중장은 그냥 분리해 보는 거예요. And 누가 뭐 했다? 누가 로스트 했다? 앞만 길어봤자 목적격 뭐? 댄 그렇죠? 그니까 키즈죠 복수죠
그럼 have you found the keys죠? 여기 키라고 쓰잖아. Have you found the 너 그 열쇠 찾았니?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 이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and하고 them이 합쳐져서 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위치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끌려온 them 있죠, 이거. 그래서 이 them은 이 문장의 무슨 어였어? 목적어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위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들 이건 연습해요. 여기다 템 쓰고. Have you found the keys which you lost them? 얘는 뭐가 돼서 없어졌어? 위치가 돼서 없어졌는데 여기 또 쓰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관계사를 배우고 나면 관계사 배우고 나서 학교 시험 치러 갈때뭐 하나씩 챙겨가야 돼, 가방에? 샷건 하나씩 챙겨가야죠. 연습생 시험 칠 때, 샷건 딱 들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일부러 여기다가, 놈을 없어져야 될 놈을 딱 써놓는다. 여기도 뭐야? Mr. Who is the man? Who he is?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막 틀리게 막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딱 시험 치다가, 좀비 나타나면 뭐 하면 돼? 가방에서 올릴 거라 해놓고 딱 싸버리면 되죠. 시험 문제 갖다 대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 미쳤나 이러면서 막 잡혀가겠죠. 뭐라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진술하는데 저는 그냥 뭘 쐈을 뿐입니다. 좀비를 쐈을 뿐입니다. 그 얘기한대요. 풀어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핵잼이 없는 거죠. 핵잼이 없고 진지 빨고 그렇죠? 내가 하는 말안 들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하고. 그렇죠? 네? 아유,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 쉬는 시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자, 아까 전에 관계사는 얘 같은 경우에는 and하고 he의 역할이었죠? 그쵸?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이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 and, his의 역할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 역할이냐? and, you lost, and, them의 역할이었죠. 물론 뒤에 있다 끌려나왔죠. 그쵸? 동사 뒤에 있다 끌려나왔죠. 동사에 무슨으로 있다 끌려나왔지? 목적으로 있다 끌려나왔죠. 그래서 무슨 격이라고 한다,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어쨌든 and와 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자체는 뭐였어? 얘 자체가 누가 보면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보고는 뭐라 그래? 관계대 명사야.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그렇죠? 자, 뭐를 아니 저주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UP형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였더라? 그렇죠. 뭐? 부사는 뭘 보고 부사라고 한다? When? Where, how, why.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부사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 부사는 이번에 뭐겠어? and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뭔가로 바뀌는 걸 보고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죠. 관계 부사 똑같아. 또 연결한대. 무슨 시로서 연결한다? 두 문장이었는데, 한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한 문장은 누가 뭐뭐 하는 뭐뭐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관계사는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 역할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요렇게 되는 거 앞에 뭐라고 불리는 명사가 존재한다?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and가 하는 역할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끌려 나온다면 너 나와 문장에서 뭐 하나 없어져. 그렇죠? 문장에서 뭐 하나가 없어졌는데 너 나와 하면서 끌려 나온 게 뭐야? 명사죠. 그렇죠? 너 나와 하면서 끌려 나온 게 뭐였어? 명사의 소유격이었죠. 너 나와 하면서 끌려 나온 게 뭐야? 너 them 너 나와 them 너 나와 them them 너 나와 나와 나와서 지금부터 무슨 시할 거야? 무슨 시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변신할 거야? 어떤 시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변신할 거야? 됐습니까? 근데 명사가 끌려 나왔죠.
그쵸? 그거는 이번에 뭐가 끌려나온다는 얘기겠어. 너 나와 하는 게 아까 명사였어. 근데 이번에 너 나와 했는 게 뭐에 대한 대답들이 끌려나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끌려나와서 지금부터 어떠시 시작합니다 라는 앞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아직은. 그래서 선행사 또 나옵니다. 뭐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관계사절은 무슨 시절인데 어떤 시절인데 어떤 시에 꾸밈을 받게 되는 녀석을 보고 선행사라고 얘기한대요. 선행사에 따라서 when, where, how, why를 씁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관계에 대한 변경은 뭐 시간,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when 있겠죠. 그렇죠. 장소, where가 있네요. 그렇죠. 이유, why, 방법, how. 그럼 무슨 외워야 돼? 표처럼 써놨는데 하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돼요. time 알고, place 뭡니까? 장소죠? reason 뭐예요? 이유죠? 그렇죠? 그 다음에 way는 뭐예요? 길이란 뜻도 있지만 뭐? 방법이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뭐 애들이 선행사로 쓰인다는데 하나도 아직은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예문을 봅시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하는 방법은 이 예문들을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서 공부한다. 이 책을 샀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뻔해. 쭉 봐요, 그냥. 쭉 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목표가 있네. 그리고 예문 쭉 보고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만약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 되고 하면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 다른 과목도 있고 혼자 공부할 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 공부는 뭐라고 설명해 놓고 예문이 자꾸 나와. 그러면 이 예문 속에 예문을 잘 보면 이 예문에 뭔가가 있는데 이게 아, 요 어떤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문이 나왔구나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자, 관계사는 몇 문장 하나 만든 거다. 두 문장 하나 만든 거니까 여기에 있는 네 문장 전부 다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Erica. 그렇습니까? 내가 기억을 한답니다. 뭘 기억한대요? 그날을 기억하죠. 그날은 그날이든 누가 뭐 했던. 그렇죠. 나는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두 문장을 바꿔볼게요. when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n't very clean. 그렇죠. 호텔이죠, 호텔. 호텔은 호텔인데 누가 뭐 했던 호텔. 그렇죠. We가 stayed 했었던 호텔은 어땠대요? 깨끗하지 않았대요. 더럽고. 그렇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네.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 될 수밖에 없는 선행사가 단순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관계사는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관계사는 뭘 끌고 다닐 수 있다? 명선행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선행사에 끌려다닙니다. 뒤에서 앞으로 끌려주죠. 그 다음, The reason why I called you yesterday was to invite you to dinner. 문장은 길지만, 날 보지 말고 지금 문장. The reason why I called you yesterday was to invite you to dinner. 그래서 뭐, 이유죠, 이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초대 말고. 응, 전화해서 드리는 거. 그렇죠? 내가 너를 어제 전화했었다죠, 이거. 내가 너에게 어제 전화했었다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어제 전화했었다 하려고 봤더니, 얘가, 야, 꺼져. 어떤 이유? 내가 어제 너에게 전화했던 reason은 뭐 하는 것이었다.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 그거로 쓰이고 있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how he made so many friends. 나는 알고 싶대죠. 그렇죠? 나는 알고 싶대. 뭐를 알고 싶대? 방법을 알고 싶단 말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그가 뭐 했던, 그가 그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방법을 알고 싶다. How는 뭐가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 못 써야 됩니다. 여기 못 써.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더 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왜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자, 두 문장으로 나눠본다 그랬죠? 그렇죠? 자,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제가 에리카를 만났던 말이죠. 그러면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그리고죠. 그리고 누구는?
저는 언제 그날 누구를 에리카를 뭐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 두 문장 합치는 거죠.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에리카를 만났습니다. 혹은 저는 기억합니다. I remember the day. 그리고 and 누가 뭐 했다? 내가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에리카. 언제? 그날. 그날이 영어로 뭐죠? 응? 크리스마스 날, 내 생일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얘가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 머릿속에 이 말을 하는데 머릿속에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거 이름이 뭐지? 그렇죠? 달력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calendar. 이거 무슨 타임? calendar 타임이죠? 그렇죠? 그러면 mother day? 그렇죠? I met Erica. mother day? on the day. 얘 왜 왔어? 뭐에 대한 대답 만들어 주려고? 왜에 대한 대답 만들어 주려고? 맞습니까? 이거 두 문장 만들었죠.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I remember the day. 그리고 저는 에리카를 만났습니다. And I met Erica. 언제? On the day.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 when은 and와 뭐의 역할이야? On the day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야, 너 이리 와! 하면서 끌려나가죠. 끌려나간 게 이번엔 무슨 시야? 어찌 시고, 부사 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 when이 하는 역할은 아까는 and와 어떤 명사의 역할을 했죠. 아까 and he나 and them이나 이런 역할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끌려나간 게 뭐야? when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불리는 관계? 부사라고 불리는데 그게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이 끌려나갔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and하고 합쳐지니까 뭐가 된다? 관계부사 뭘 쓴다? when을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했어. 얘들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니? When did you meet Erica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니? 이거 안 만들어봐도 뭐지?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래? 그쵸, What did you meet Erica on?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는데 어떻게도 합칠 수 있냐? 자, 너 이제 엔드하고 이번에는 엔드하고 야, 너 앞으로 와 하면서 끌려나가는 게 뭐야 이번에는?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웬 안 쓰고 두 문장 어떻게 합칠 수 있겠어? 지금부터 합칠 건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랬죠? 선행사라 그랬죠?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렇죠? 그것도 아이디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얘 끌려나갔는데 앞에 명사가 끌려나갔어. 그러면 웬 대신에 이런 거 뭐였어? 이렇게 되는 거 뭐였어? 동의하십니까? I remember the day which I met Erica on. 이래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 밑밥 깔았죠. 밑밥. 이거 뭐에 대한 대답? 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 그게 사실은 이 관계사를 가르치기 위한 밑밥이었어요. 됐습니까? 그쵸? 뭐라는지 몰랐다. 자,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건 관계부사는 뭐로 표현해도 된다? 관계부사는 지금 관계 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시대니까? When, where, how, why, then. 알겠습니까? 그 다음 것도 또 중요한 게 많을게요. 그쵸?
그러면 그 호텔은 우리가 호텔은 어때? 우리가 머물렀었던 그 호텔은 깨끗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한글로 써줄까요? 한글로 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쓰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누구는 어땠다? 그 호텔은 어땠다? 매우 거기서 깨끗하지 않았다 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는 우리는 어디에 거기에 그 호텔에 한번 있네요. 그 호텔에 뭐 했다? 머물렀다.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죠. 그 호텔은 깨끗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뭐 이거 그리고 대신에 뭐 그런데 뭐 그러나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호텔은 깨끗하지 않았다. 더 호텔 워런트 그렇죠. 그러나 but 누가 위가 뭐 했대요? stay 됐죠. 이거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at the 그러나 우리는 머물렀다. 어디에서? at the hotel. 자, but하고 너희와 하면서 끌려나가는 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re? 그러니까 여기 뭐야?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 빨리빨리 지우는 툴이 없네. 이 툴은 필기감은 참 좋은데, 한꺼번에 지우는 게 어떤지. 오케이. 그 이유는 기후 이유인데, 어떤, 내가 너에게 어제 전화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 내가 어제 너한테 전화했던 이유.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안만 길어도 어떤 시죠? 응, 뭐 하는 것이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누면, 그 이유는 너를 저녁에 초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누구는? 나는 너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어제 너에게 전화했어. 여기다 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좀 그렇네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이유는 너를 저녁 식사 초대한 걸더 reason 과거니까 the reason was to invite you to dinner and I called you yesterday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머더리즌 이제부터 이건 세뇌돼야 돼. 머더리즌 very good 고생했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됐습니까? Okay. The reason was to invite you to dinner. 그 이유는 너를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는 어제 너한테 전화했는데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너는 왜 어제 나한테 전화했니라고 묻겠죠? For the reason, 안만 길어봤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러면 끌려 나온 게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얘가 뭐로 바뀌고, 얘 없어지고, Why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그냥 묘사에 끼워다 The reason why I called you yesterday was to invite you to dinner.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심할 거. 한 문장이, 이 문장이 무슨 시 됩니까? 이 문장이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되죠? 그럼 이 어떤 시가 이 극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는 건 반드시
꾸며 받는 말, 다시 말해, 얘 이름이 뭐였더라? 소행사죠. 소행사. 이 덩어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무슨 씨 덩어리 만들어준 다음에, 어떤 씨 덩어리 만들어준 다음에, why I called you yesterday 만들어준 다음에, 반드시 뭐 뒤에 주차시켜? reason 뒤에 주차를 끼어 삽입시켜 넣어줘야 되는 거. 어떤가? 오, 진짜 완전 초집중한 표정인데. 재밌지? 거기에서 완전 재밌지? 저 막 키친다고 재밌지? 그 다음, I want to know, for the reason. I want to know how he made so many friends. 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지 알고 싶다. 나는, 그가, 이거 어쩔 수 없지? 그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였죠, 원래? 그쵸? 그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랬는데, 어떤 무엇? 방법을 뭐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니까, 그럼 이 두 문장만, 이걸, 이게 이 문장이, 난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how he made so many friends. 그럼 이거 일단 우리말로 두 문장 나누면, 누구는? 나는 알고 싶다. 무엇을?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다. 그리고 누구는 그는 어떻게 그 방법으로 무엇을 이렇게 많은 친구를 뭐했다 사귀었다 이 두 문장을 하나 합치는 거죠.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the way. 그렇죠. I want to know the way. 난 그 방법 알고 싶어. I want to know the way. And he made so many friends. 그 방법으로 이건 아직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in the way.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 방법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는 많이 사귀었죠. 뭘 사귀었습니까? So many friends. 그렇죠? 어떻게 그러한 방식으로 made so many friends. 그러면 이번엔 and하고 in the way가 끌려 나오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니? 어떻게 사귀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막 돈나 먹었어요. 뭐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w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두 문장 합치면 얘가 뭐로 바뀌고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 준비 끝? 무슨 시 됐습니까? 그는 그리고 그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무슨 뜻을 써? 그가 그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이거 바뀌었죠. 그러면 뭐 뒤로 들어가면 돼? The way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완전히 묻나요? I want to know the way how he made so many friends. 이렇게 됐었겠죠. 근데 이 세상에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어요. 뭐는 없다고 했어요? The way how는 없어. 뭐가 없다고? The way how는 없어. 됐습니까? 세네야. 뭐가 없다고? The way how 없어. 뭐 the way였는데 뭐 the way in the way 그런 식으로 in the way. 근데 뭐가 없다고? The way how 없어. 됐습니까? The way와 how는 너 죽고 나 죽다 관계야. 됐습니까? 뭐는 없고 the way how 없고 the way와 how는 무슨 관계라고? 너 죽고 나 죽자. 뭔 소리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I want to know how he made so many friends 해도 되고 I want to know the way he made so many friends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the way를 놔두든지 how를 놔두든지 둘 중 하나만 놔둬야지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어요. 오케이?
그 소설 앞부분만 설명하는데 사실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거 다 설명했어. 그렇죠? 근데 관계사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겪어봤지만 개념 자체는 어때요?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문장 하나 합치는 건데 한 문장이 뭐가 된다? 무슨 시 된다? 어떤 시가 된다는 게 관계사. 그럼 어떤 시는 당연히 무슨 시를 꾸며줘야 돼? 어떤 것을 꾸며줘야 되니까 앞에 소년사라가 말하는 게 와야 된다는 게 다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낼 만한 것들이 아까 봤죠? Who live 해놓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And he live야, and he lives야, and he lives. 그치, 대형아? He go 하면 돼, 안 돼? 그치? 그렇지, 자꾸 he go, he go 하는 애들 있으니까 외랑이야. 대형이는 안 그러잖아. 그쵸? He want 하면 안 되지, 그치? He want 해야 되지,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 관계사 이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